예, 직접 사보고 좋은 것만 추천해드리는 채널. 이 사는 게 남는 거다. 투 바이스 투 세이브. 그 121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사람들은 셀프 인테리어, DIY 이런 거에 환장하죠. 그래서 DIY를 잘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길이 측정이에요. 정확한 길이를 측정해내는 것. 근데 이렇게 뭐 우리가 뭐 30cm보다 작은 물건 같은 걸 측정할 때는 그냥 30cm 자를 대고 측정하면 되는데, 예를 들어 내 방에 저 끝에서 끝에까지 거리를 잴 때는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. 저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카메라의 필드 오브 뷰에 해당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잰다고 해볼게요. 뭐 일반적인 자루는 이렇게 해서 잰 다음에 끝에 가서는 이렇게 휘어서 휘게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 있는 숫자를 읽겠죠? 근데 이게 당연히 정확할 수가 없겠죠? 이렇게 재면은. 근데 제가 지금 시켜드릴 이 제품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7.9mm가 파지티브 옵셋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도 안 뽑은 이 상태가 7.9mm를 가리키고 있어요. 그 7.9mm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돼요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잰다 그럴 때는 그냥 심플하게 뽑아서 이 자의 이 왼쪽 부분이 벽그 원하는 곳에 닿게끔 이렇게 뾱 해주면은 그때의 이 눈금을 읽으면은 그냥 잴 수가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써보면은 정말 편하거든요. 이게 있으면은.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여기 스피릿 레벨 수평계가 이렇게 있어요. 보면은 여기 있죠. 이렇게. 그래서 뽑은 상태로 내가 이게 수평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점을 똑똑똑 찍어서 액자 같은 거를 볼 수도 있고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. 저는 한 번도 안 써본 기능이긴 한데 이렇게 이걸 뒤집으면은 여기 바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홈이 있죠. 그래서 홈에다가 연필이든 샤프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내가 원하는 반지름에 원을 그릴 수 있는데 사실 이 기능은 거의 쓸 일이 없었어요. 컴파스 기능은 거의 쓸 일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높아심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자잴때 끝에가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거는 아시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불량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한 경우는 이거를 그냥 붙여버리는 수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왜 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안에서 내경을 잴 때는 얘를 이렇게 이빠이 밀어서 재야 하고 외경을 잴 때는 밖에서 이빠이 당겨서 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있는 거고 이게 유격이 있고 덜렁덜렁거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. 오히려 이게 없으면은 정확한 측정이 안 되는 거라서 이거 덜렁덜렁거린다고 이거 뭐 불량품이라고 하거나 이거 뜯어버리는 사람 있고 고정하거나 그런 건 정말 좀 속된 말로 무식한 사람인 거라서 이거는 모든 자가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거는 정상적인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의 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뽑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레벨을 돌리면은 딱 고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어떤 고정 여러 가지의 작업을 같은 이 measurement로 할때 그때도 유용하고 반대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락을 걸어놓으면은 이 꼬꼬마들이 이거 잘못 건들다가 손 베이거나 하는 불상사도 막을 수 있어서 저는 이 제품을 일단 추천드립니다. 이거 한 제가 3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샀던 사이트에 가보니까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쳐보면은 BMI 독일 회사에서 나온 줄잔데 BMI가 뭐 빅맥 인덱스인지 바디매스 인덱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BMI가 뭘까요? BMI 모르겠는데 IBM은 알겠는데 하여간 이 제품은 그 셀프 인테리어 하거나 뭔가 큰 스케일의 뭔가를 재야 될때
내가 방 안에 있으면서 어떤 그 재고자 하는 그 프레임에 내가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내경을 재고 싶을 때 이만한 제품이 없습니다. 이거는 강력 추천드려요. 이것보다 조금 더 나가면은 한 10만 원짜리 되는 이런 제품을 쓸 수도 있는데 얘는 좋긴 한데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. 왜냐면은 레이저가 나갔다가 레이저가 빛이 1초에 30만 몇 킬로미터를 간다고 아인슈타인 형님이 특수 상대성이론에서 말씀하셨죠? 빛에 반사되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그 거리를 재는 건데 그이 8만 원짜리 기계가 뭐 얼마나 정확하게 그 아주 미묘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 얘는 뒤가 정확히 이렇게 90도 라이트 앵글이 되지 않으면은 좀 오차가 커져요. 이렇게 위로 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갔다가 돌아오는 거랑 보다는 더 시간이 길게 측정이 돼서 더 많이 길게 측정이 되겠죠.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산업 현장에서 뭐 50m, 100m를 잴 때는 이것만 한게 없겠지만 우리가 컨슈머 입장에서는 이거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뭐잴때 있으면은 이런 제품 하나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하게 재는 것 재보면 어떨까 하면서 이거 좋은 제품을 소개해주는 컨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.